지난 4월 발행을 시작한 하남시의 지역 화폐 하머니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판매액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발행 목표액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입니다. 보도에 오용석 기자입니다.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는 지난 4월 30일부터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경제 유통고리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지표, 그러니까 일반 발행의 연간 판매 목표액은 모두 40억 원이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마중물이고 디딤돌이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쓸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기존에 발행했던 지역 상품권과 달리 유통구조에 잘 스며들 수 있을까? 그 근심을 털어내는 데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난 7월 일반 발행의 목표액을 넘어 50억 원까지 판매액을 달성한 것입니다. 발행 초기인 지난 5월부터 새마을금고 등 시내 6개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모두 28개 지점에서 하머니 현장 발급을 가능케 했던 점이 성공의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남시의 뭐니 하모니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하모니로 또 해석을 하면은 조화 내지는 화, 모든 시민이 참여한 계기가 된그 이니셜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일부 상점가들도 하머니 기존 인센티브에 추가 인센티브를 상인회 자체에서 제공하는 등 민관의 발맞춤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저희 시장을 먼저 앉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응도 소비자들은 좋죠, 당연히. 10% 인센티브에 우리가 또 10%를 또 해주니까 20% 정도의 이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는 1인당 판매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1위를 놓고서 군포시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